사실 이러한 경제는 우리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와 국제적인 사안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고 이것이 우리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줬어요. 오늘이 1년 차가 되는 날입니다. 예. 내일이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보면은 공급망 같은데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또 곡물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강국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이 생기고 거기에 대경제적인 위기가 파장이 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영향이 많이 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이제 국내적인 부분하고 대외적인 부분 네. 둘로 나누어서 그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아, 네. 국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국제적으로 앙등하다 보니까 네. 우리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이제 고물가 직격탄을 네. 이제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서민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뭐 서민 경제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발 사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변화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가 일으키니까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고 네. 그 바람에 이제 에너지가 더욱더 이제 앙등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졌었는데 근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한 게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아, 네. 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아무리 미국이 저 러시아를 제재하더라도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이 전쟁 상황에서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가지고 네. 국내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어떤 실용주의 외교를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국 저 22개 나라 그 국가 수반의 리더십을 평가할 때 모디 총리가 1등을 아, 차지하는 네. 이런 이 소위 이제 저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그런데 그 랭킹에서 사실 꼴찌가 네. 우리 이제 지금 대통령입니다. 22등을 아, 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럴수록 국익을 위해서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가치 외교, 이념 외교를 하면서 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더 충격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역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내 경제와 국외 경제 지금 양쪽 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 나토와 인태 전략을 연결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미국 전략 속에 그냥 스며들어가서 그렇죠. 오히려 평가력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평가력이는 뭐 정치적으로는 네. 저 인기를 얻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 10위 경제되고 네.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은 그 무역 수출 강국 입장에서는 이게 평가력이 빠지는 순간 한국 경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강국은 평가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러시아하고도 교역하고 중국하고도 교역하고 미국하고도 교역하고 일본하고도 교역하고 그렇죠. 아시안하고도 교역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교역하는 게 우리 국익이 가장 많고 그게 사실은 실용 외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영 외교, 이념 외교, 평가력 외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력이 경제로 가고 있고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는 그 정부는 한 발 더 나가서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인 위기로 빠뜨릴 확률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저는 또 계속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전문가들도 장기화 된다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 되면은
우리 경제에도 많이 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초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예측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제 전문가들은 오래 갈 거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까지의 세계 대전이라든가 많은 전쟁에서요. 그렇게 단기전으로 끝낸 예는 오히려 드뭅니다.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뭐 2차 세계 대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독소 전쟁도 그렇고 다 장기적으로 가는 게 이제 러시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또 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진영 외교 편가르기 외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게요. 그 사실 러시아 제재할 때 러시아 제재에 참가한 거는 미국하고 카나다와 유럽 나라지 그 나머지 나라들은 제재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 뭐 터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까지 참여를 안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뭐 저 감산 저 정산하는 협조해 달라라고 애근을 했지만은 네. 사우디 그 저가 그 바이든의 요구를 그냥 거절하고 네. 오히려 러시아 편에 선든 이유가 이렇게 모든 나라들은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네. 이념이나 편가르기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더 앞장서가지고 이제 가치 외교, 편가르기 외교, 이념 외교에 선봉에 서고 있으니까 네. 국익이 훼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중에 어떤 분야에 가장 좀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네. 이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네. 가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난방비 네. 직격탄을 이제 받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이제 얼마나 충격이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뭐 전 정권의 뭐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네. 그런.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아시는 것이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저 우리의 난방비 이것도 큰 영향을 받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국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앙등할 때 정부는 발빠른 어떤 대책을 취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거를 다 실기하고 이제 와가지고 난방비를 막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특히 이제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가격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한 3개월 전쯤 예측이 가능한데 네.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러한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